10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수원시 해외자원봉사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모금 볼런티어 캠프가 열렸습니다.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사람과 마을 중심의 자원봉사도시 수원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수원시 청소년과 대학생, 일반인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수원 시민의 숲이 만들어지고 있는 몽골을 비롯해 6가지 모금 프로젝트가 이뤄지고 있는 국가를 소개하고 참가자들은 다양한 모금 캠페인 사례를 들으며 조언을 듣는 멘토링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열린 볼런티어 캠프 행사를 시작으로 청소년과 대학생, 일반인으로 구성된 30개 팀이 각 나라를 위한 모금 자원봉사를 벌일 계획이며 오는 8월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결과 발표와 시상이 있을 예정입니다. 수원 ITV 뉴스 윤리지입니다.